자, 7-8번 문제부터 하면 되네요. 맞죠? 응, 7-8번 갈게요. 지금 문제 보니까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라고 이제 되어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FX를 뭐라고 줬냐면, 0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X-1의 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X가 A. 자, 이렇게.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줬냐. 0이고 12에 x-k 이렇게 됐네. 여기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조건이 자, 가. fx는 미분 가능, 실수 전체에서. 그 다음, 자, 나가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k의 최소값이 p분의 q다. k의 최소값. 자, k의 최소값. 자, 볼게요. 일단은, fx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얘들아? 어떤 a라고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값. 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그보다 클 때는 3차 함수를 띄고 있죠. GX는 K라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찬가지 0이고, 이제 K보다 클 때는 몇 함수? 1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이제 가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누구를, 이제 A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가 이미 깔려 있는 거야? 연속이 이미 깔려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그냥 하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연속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 조건을 확인을 하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A 값이 그냥 미분값만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답이 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에는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하셔야 돼. 첫 번째. 가족권 이용을 한번 해보면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0은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A 집어넣으니까 A-1의 제곱 2A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A가 뭐거나 1, 또는 A는 뭐거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연속을 좀 우리가 하기 위해서 F 플라잉 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F 플라잉 X를 한번 우리가, 뭐, 이쪽은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 이쪽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것부터 이제 본미분이니까 앞에 것부터 미분하면 두 배, x-1 이렇게 될 것이고, 곱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x-1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걔가 또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정하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곱하기 꼴로 바꿔야 내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곱하기 꼴로 바꿔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X-1이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1로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는 이제 2하고 이렇게 되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4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나가면 2x 빼기 2가 되겠죠. 뭐가 된다고? 2x 빼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죠? 그러면 얘는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6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6x 곱하기 x-1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x값은, 아, a값이죠. 어차피 a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A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X를 A라고 보면 1이나 0 또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겠죠?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아, A 값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뭐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었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1이야. 이제 바뀌었어. 얘는 1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K과 부드가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지금 이나 조건이 뭐냐면, 모든 X 값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그치? 크거나 같다는 거 내가 뭐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한번 그리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 K가 또 미지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FX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 1. 1.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와,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은 진하고 1은 뭐하고 접하고 이거지. 확실히 알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진하고 얘는 접한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x가 얼마일 때1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쪽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GX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GX는 어쨌든 K까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를 좀 잠깐 보면, X가 K일 때 얼마가 되니, 얘들아?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얘는, K, 0이라는 값을 뭐하는 거야? 진하게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K가 어디냐, 그 얘기야. K까지는 0이고, K에서 정확하게 0이고, K를 지나면, 이제, 기울기가 12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K가 0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만약에 가버리면 당연히 얘가 더 올라가서 이제 적당한 교점이 생기고 그 전에는 GX가 FX보다 더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쉽게 보려면 K가 이 정도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K의 최솟값을 지금 구하지, 최솟값. 그래, 안 그래? 그럼 K의 최솟값이라고 얘들아 뭘 말하는 거지? 얘가 어디까지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들아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당연히 접할 때까지가 가능하겠지. 이해됐어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으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다가가서 어떻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K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면 되는 거니? 그렇지? 이거하고의 접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인? 12인.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접선의 방식은 항상 얘들아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접점에서 항상 시작을 접점에서 항상. 그런데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한번 나올 수가 있어? t,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여기다가 t.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2t 플러스 1,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2점. 그 다음에 M은 얼마야, M은? M은 이제 이거가 되겠지, 이거. 우리가 아까 이제 F 플라이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M은 바로 뭐가 되냐? 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M은 6T에다가 T-1. 이런 식으로 6T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바로 M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이 뭐가 되는다 그랬어? 이거의 기울기가 되는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 있는 이 M이 바로 뭐가?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돼요? 얘가 지금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12가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약분하면서, 이제 6을 약분하면서 선생님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니까 T-2나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결론적으로 T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T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는 될 수가 있어 없어? 될 수가 없겠지. 왜 그러냐면 T가 지금 여기거든. 여기가 지금 T잖아. 그치? 그런데 T는 당연히 누구보다 높아야 됩니까?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 너는 안 되고 T가 뭐일 때? 2일 때 가능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가 있어?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 T가 2일 때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보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 2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뭘 마무리하냐면 지금 K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K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K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Y는 12X-K인데 이 친구가 당연히 어디를? 2,5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지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를 대입을 시켜보면은 5는 하고요. 얘는 1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K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2-K가 12분의 5가 되고 K라는 거는 12분의 24에서 5를 빼니까 1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되니까 뭐하라고 했니? A 더하기 P 더하기 Q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A는 우리가 아까 뭘로 구했습니까? 1로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K를 갖다가 이제 P하고 Q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세 P를 모두 더하면 32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문제가 좀 확 어려워졌거든요, 얘들아. 그 당시 2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아주 나오기 좋은 문제니까 하여튼 꼭 좀 복습 좀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가 7-9번 문제가 되겠죠? 7-9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준 조건이 뭐냐면 f 플라임 x의 절대값 이게 4x제곱 플러스 요거다 이렇게 되어있네.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 fx의 그래프의 대칭 축이 직선 x 이퀄 1일 때 실수 a의 최대값 fx의 대칭 축이 x 이퀄 1일 때 실수 a의 최대값.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fx가 뭐라고 해서 최고차항이 a인 뭐라고 그랬어? 이차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fx를 갖다가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이렇게도 이제 놓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봐봐. 이렇게 놓으면 얘들아 당연히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냥 그래. 미지수를 당연히 어떻게? 적게 넣는 게 좋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FX의 대칭축이 뭐라고 그랬어? 1이라고 했지. 그치? 이 대칭축이 의미하는 게 뭐니? 이 참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얘를 말하는 거지. 얘가 x이고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fx를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지. a의 x-1의 제곱 플러스 뭐 q.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게 fx가 되겠지. 그치? 근데 실제 이제 여기 있는 Q값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누굴 가지고 따질 거야? F 플라임 X를 가지고 따질 거잖아. 그치? F 플라임 X라는 거는 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상수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치? 1차하고 2차의 관계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F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Q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F 플라임 X라는 거는 뭐가 되냐? EAX 마이너스 EA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이게 이제 뭐야? F 플라임 X의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이거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거의 절대값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뭘알 수가 있냐? 여기 봐봐. 항상 절대값은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당연히 뭐야? 1이지, 1. 그쵸? 그러면 x가 뭐일 때, x가 1일 때, y값은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니네 알죠? 얘들아,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절대값 1차 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절대값이라는 거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즉, x절편, 그치? y값이 0인, y값이 0인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기울기만큼 이렇게 이제 V자 모양이 되겠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돼요? y가 만약에 뭐 3x 빼기 5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이 그래프는 이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가 0이든 x값이 얼마야? 3분의 5지. 그 3분의 5라는 거를, 딱 기준 잡으면 3분의 5.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3만큼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이 그래프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1차 함수를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 개연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1,0이라는 거를 지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이 a라는 값이 2a가 지금 기울기잖아. 그렇지? 근데 a가 양수나 음수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어. 그러니까 a는 양수 음수가 다될수 있는 거지.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뭐 f 프라임 x를 한번 뭐 해본 거야?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다는 어떤 조건을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뭐할수 있어?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그리고 얘를 뭐 하는 거야? 이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x가 되고요. 얘가 이렇게. 자, y가 됐어. 얘는 당연히 뭐야? 0,5가 되겠지. 0,5. 0,5 여기라고 하고요. 얘가 뭐 굉장히 가파른 이러한 얘가 바로 뭐가 되냐? y는 4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나는 이제 F 플라임 X가 이제 뭐냐 그 얘기인데, F 플라임 X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 기준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0이니까 뭐 얘를 봅시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봐보면 그래프가 얘들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얘 항상 이 같다가 포인트야. 같다가 뭐니까 접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가, 일단 여기서. 그리고 얘하고 얘는
V자는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얘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먼저 생각해보면 되겠지, 얘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입장에서 봤을 때 얘하고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니네 생각을 한번 해봐라. 자, 사실 내가 얘는 써먹을 이유가 없잖아. 얘는 항상 뭐 하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버리면 얘는 항상 뭐 하게 돼 있어? 위에 있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누구를 가지고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이쪽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 맞지? 기울기가 음수인데,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여기. 지금 이 1차 함수의 기울기 m이라는 거는 뭐냐면, m은 2a야. 2a. 근데 얘는 뭐라고 얘들아? 양수가 될 수,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올린 건지, 올라간 것을 올린,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로 올린 건지 모르니까. 어쨌든 얘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접하니까 얘가 t 콤마 4t 제곱 플러스 5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m이 뭐가 되겠니 m이? 뭐가 됩니까? 8t가 되겠죠 8t. 그래 안 그래? 맞죠? 아니 이거 미분하면 이거 8t가 되겠지. 그런데 t가 당연히 뭐야? t가 음수가 당연히 얘는 음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8t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친구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이거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얘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우리 여기서 잘좀 보세요. 어쨌든 내가 접방을 구해 보면 그 접방이 얘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동일하면 되는 거잖아. 접방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지금 접점이고요. 이게 지금 기울기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걸뭘 알고 있니? 얘 알고 있어, 얘. 이게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야? 얘가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곡선 밖에서 그린 거지. 맞습니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가지고 접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한번 접방을 완성시켜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이 절대값 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얘니까 8t에다가 x-t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1, 0을 집어넣어 보면 0은 여기 1 되는 거야. 1, 0에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t 제곱인데 플러스 4t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t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8t고 플러스 얼마? 8t 될 것이고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정리해볼게요. 4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 이거를 뭐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t 5가 되고 1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t 값이 여기서는 이제 2분의 5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누가? 이 친구가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됐니, 안 됐니? 됐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t를 지금 여기서 잡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 하는 거야? 정확한 전체적인 이제 그 맥락을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t는 얘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봐봐. 기울기가 지금 뭐니? 8t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볼수 있어?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즉,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니? 2a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기울기가 2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다고. 기울기는 항상.
왜냐면 얘가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실수 A의 뭐야? 최대값이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게, 자,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2A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A는 2가 되는 결과물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A가 뭐가 된다? 2가 되는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되겠네요. 얘도 이제 2021년도에, 2021년도가 작년이다. 그치? 작년 9월에 18번에 이제 남았던 그런 문제가 되죠. 어떤 거? 오른쪽에 접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얘는 다 됐지? 얘는 지우고 일단 그러니까 네 말은 이제 여기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잖아.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참수는 얘는 고정이야. 고정 얘는 고정 그치? 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변하는 거냐면 얘가 변하는 거지. 얘가 근데 이 변하는 것도 지 맘대로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무조건 뭐라고? 축이라고. 여기가 무조건 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쭉 지나가겠지. 그래버리면 뭐가 안 돼? 이게 안 되지. 이 참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까지만 돼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당연히 여기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치? 왜? 그쪽이 더 이렇게 모아하니까 가파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X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이제 증가와 감소가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지금 배터리 하나짜리라고 해서 쉽지는 않아. 아무리 어렵진 않은데 여기 보면은 뭐 2012년도 이때 뭐 다 4성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이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8-1번 3차함수가 우리가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뭐 내신 때 많이 했던 건데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세 가지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어떻게 선생님이 뭐 웨이브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움찔 그 다음에 휘리릭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여기 극대하고 극소 여기 이제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은 데서는 증가. 이해되죠? 얘는 뭐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x이퀄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 증가, 0, 증가. 일단은 이 정도도 우리 전체적으로 뭐라고 본다? 증가라고 본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근데 뭐 구간 상관없이 x, 무조건 얘는 뭐야?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무조건 증가한다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얘하고 얘를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따지는 거지. 우리가 얘들아 이제 어떤 뭐 구간이나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구할 때 생각보다 편리한 게 바로 뭐냐면은 판별식이야. 판별식. 왜? 2차 함수로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는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고 이런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f'x가 0이 될 x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부지 근이라고 부르지 근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극대극소 지금 근이 두 개 얘는 근이 하나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 라는 어떤 말이 있으면 우리는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8-1번 같은 경우도 3차 함수니까 도함수 f 플라임 x를 만들면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보면은 0에서부터 6까지가 돼. 그래서 최대가 6, 최소가 0. 답은 6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8-2번 문제도 좀 잠깐 볼게요. 8-2번은 이제 뭐야?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그치? 특정한 범위에서 뭐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f 플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지지?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빼기 9가 되겠지. 자, x제곱 빼기 뭐가 된다고? 9가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항상 얘가 우리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지. 그쵸?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풀만 3이 될 것이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웨이브의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얘가 x equal 마이너스 3 얘가 x equal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지금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최대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2부터 뭐 2까지 봐도 당연히 감소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봐도 감소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 자 다음은 구간 0,1에서 두 함수 이거하고 이거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얘들아 이렇게 만난다 동그라미 치시고 하여튼 이제 좀 잘 좀 정리해라 머릿속에다가 얘들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거 뭐니? 근이잖아 근 그치? 근은 어떻게 하는 거지? 차수가 작은 거 아니면 최고창이 양수가 되게끔 한쪽을 이양시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게 0이 되는 x값을 이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지 맞죠? 자, 같은 걸 생각하시고 볼게요. fx가 3차이면서 양수고 gx가 2차니까 당연히 gx가 넘어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x-gx를 hx라고 일단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니까 hx라는 건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1이 됐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왜? 3차 함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얘들아 뭐 하고 싶냐면은 자, 3, 여기 8-3번 3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0에서부터 1, 여기 사이에서 교점이 몇 개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단 한 개만 있는 걸 한번 뭐 해봐라는 얘기야? 증명해봐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3차 빼기 2차. 얘를 갖다가 우리는 hx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이거 이퀄 0에 근이 몇 개면 되는 거야? 한 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에 근이 한 개면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하는 거냐면, 사이 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사이 값. 자, 여기 볼게요. 이 말이에요. 이게 X축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 어차피 3차 빼기 2차는 3차니까, 3차가 뭐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해보자 0이라고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이 몇 개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근이 존재하려면 잘 들어 근이 존재하려면 F0의 값과 F1의 값을 곱했을 때 얘는 반드시 0보다 뭐야 돼? 작아야 돼. 쉽게 말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든지 또는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0이라는 데가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사이값 0이란 말이야. 이게 사이값의 종이지. 양쪽 끝값을 곱했을 때 그게 0보다 뭐야 돼? 작아야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지금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H0이라는 끝값과 H1, 즉 0과 1, 즉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구해보는 거야. 알겠니? 얘는 지금 이미 HX의 미지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H0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리고 H1을 구해보면 H1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구해보시면.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하면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흐름만 보면은 당연히 얘네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뭐해야? 일단은 작아야만이 마에서 풀로 가든지 풀에서 마로 가든지 그래야 여기 이렇게 x equal 0이라는 x, 아니 y equal 0이라는 이 x축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 그치? 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가는 이제 이렇게 0이 크다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 hx equal 0은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거. 무조건 하나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치? 적어도 하나의 뭐를 갖는다? 근을 갖는다. 지금 그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 플라임 x가 자, h 플라임 x가 얼마죠? 우리가 불러봐. h 플라임 x 얘들아. 불러봐 얼마니? 3x 제곱 그 다음 6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까? 6. 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어떻게 돼? 이거 판별식을 해보면 돼.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뭐해? 작아. 판별식이. 쉽게 말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얘는 아예.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에서 1 사이, 얘가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근이 3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hx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실수 전 구간에서 그냥 뭐가 된다는 얘기야? 증가만 하는 그런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h 플라임 x 얘가 0이 된 x 값이 뭐야? 일단 뭐 움찔하거나 아니면 이게 극값을 갖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0이 되는 x 값이 없어. 왜 없냐?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해보면 얘 짝수니까 뭐가 되는 거니? 9 마이너스 2개 합하면 18 이렇게 되잖아. 0보다 작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0이 된 x 값이 없다고. 쉽게 말하면 허근이잖아. 허근. 근이 없어. 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휘리릭. 됐어요?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휘리릭이야. 그러면 0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긴가 뭐 0이 있다고 치고 이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0과 F1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나에는 뭐가 되냐? h 플라임 x는 즉 h 플라임 x는 0보다 크다는 얘기지. 항상 증가하는 함수라고. 알겠지?
이거림으로 hx는 다이다, 뭐이다, 증가하는 함수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증가했다가 감소하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근을 하나밖에 안 갖는 거야. 근을 두 개 이상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그러면서 뭐 변화가 있어야만이 당연히 근을 여러 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답은 몇 번 답이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또 궁금한 부분 있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추가 설명해 줄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선생님 요약 정리하면 이 얘기야. 영어하고 일하고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니까 무조건 이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뭐야? 연속함수니까 이어져 있어야 돼. 알겠니?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h 플라임 x를 해봤더니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항상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밖에는 못 이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는. 그러니까 근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반 개밖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런 식이 돼야 근이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데 얘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런 게 없고 쭉 증가만 하면서 0과 1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근이 한 개만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근데요. 저기 F라고 써있잖아요. H 아니에요? 어떤 거? 거예요? 어디? 저기 이거? 사회값의 정리. 사회값의 정리. 저 F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H 아니에요? 사회값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밑에 써있던 거? 아니 저기 파란색 F 아 여기 네, H. H야 H 그게 좀 모르겠어요. H